축사 단기 4350원년 개천절 민족 공동행사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10월 3일은 단군 성조께서 홍익인간 이화생의 뜻을 담아 나라를 여신 잔칫날입니다. 단군 성조의 이런 건국이념은 반만년 우리 역사 속에 우리 민족의 피 속에 흐르는 위대한 이념이었습니다. 한반도의 일기 때마다 홍익인간이라는 단군 성조의 건국이념이 우리 민족을 하나로 만들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했습니다. 더구나 우리 현실은 편안한 태평시대가 아닙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다시 격동하고 있는 세계 정세에서 더 이상 통일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민족의 통일을 이룩하여 결의의 평화와 번영을 모색해야 합니다. 나라 안팎의 정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재난과 사고, 대결의 전쟁을 혼란스럽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단군 성조의 이념을 잊고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민족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간절한 마음으로 전진하면 남북 문제가 해결되고 나아가 평화적인 남북 통일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이 땅을 지키며 단군 성조의 가르침대로 서로 도우며 더불어 살아가면서 국가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로 뭉쳐 국난을 극복했습니다. 단기 4355년 개천절 민족 공동행사 개최의 자리가 단군 성조의 뜻을 되새기며 마음속에 홍익인간의 이념 씨앗을 심는 자리가 되어 남북 평화 통일과 세계 평화를 행동하게 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홍익인간의 큰 뜻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이 자리가 하나 된 완전한 나라의 후손이 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자리를 이룩해 줄 수 있도록 애쓰고 마음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단기 4355년 10월 3일 한민족 운동단체나 공동대표 이강산. 감사합니다.